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의 기업체 방문이 있었습니다. 기업체 방문은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한국 기업체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 취업에 대한 관심 상승과 글로벌 인재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7월 7일부터 진행된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전공교육 중 하나입니다. 기업체 방문 회사인 JT는 반도체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 업체로서 산학협력의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유명받고 있으며 또한 선문대학교 졸업생이 근무하는 가족기업입니다. 기업체 방문이 아세안 학생들의 한국 기업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상승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민정 기자였습니다.